댓글, 알림 설정, 구독까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민님님. 안녕하세요. 오늘 가을 출근룩 찍을 건데 입고 오신 가을 출근룩 소개 좀 해주세요. 금요일이니까 평상시랑 다르게 조금 편하게 입었고 비 와서 추울 수도 있다고 해서 좀 스퀘어백의 엘리트를. 가방 어디 거예요? 가방은 고세라고. 괜찮아요. 이거 좀 저렴해. 신발은 홈앤 쇼핑에서 샀는데 밀로감이라고 좀 편하고 좋습니다. 채널이 리뉴얼 되었는데 그거 하고 계시나요? 저 그거 하고 있어요. 오! 약간 미우미우 같은 스타일을 입고 오셨어요. 빈티지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해서 빈티지스러우면서 좀 귀엽게 입고 베스트가 필요한 게 혹시 어디 거예요? 드로우리 치마는요? 치마는 던스트 건데 네. 기장감이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해서 회사 갈 때 입기 좋더라고요. 두 분 오늘 출근을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어퍼는 자라에서 샀고요. 이거는 루텐다드. 바지는 요즘 제 최애 브랜드인 그라프페이퍼라는 일본 브랜드인 것 같아요. 두 분 식당에서 많이 뵈요. 옷을 너무 예쁘게 입으셔가지고. 혹시 저희 채널 리뉴얼 되었는데 구독하고 계실까요? 아, 바로 했어요. 정말요? 한번 보여주세요. 핸드폰 누구 같다고 자꾸 핑계를 대시는데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올블랙으로 이렇게 출근룩을 입고 오셨어요. 출근할 때 좀 편하게 입자 주의여서 가마비 재질을 산 거? 편한 치마를 입고 싶고요. 풍성할 것 같아서 신발을 머리부터 미치코 일러우 제품으로 이렇게 포트라면서 출근룩 소개 좀 해주세요. 단정한 스타일이 좋아서 니트랑 스커트 착용을 했고요. 레드 계열을 좋아해서 너무 잘 맞으세요. 새로, 네, 새로 구입한 가디건이고 출근을 했어요. 신발은 어디 거죠? 신발은 제가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엘리자벳 네, 브랜드이고 굽이 완전 뾰족하지 않아도 좀 편해요. 확인 로고를 입어도 네.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네, 바디건은 어디 걸까요? 비비안 웨스트. 로고 한 번만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요? 네, 귀엽습니다. 네. 대리님도 소개시켜주세요. 아우터는 어디 걸까요? 저는 캠보이터, 상의 드로브, 가방 코스. 네, 요즘 유행하는 미니 코스 백이네요. 한번 본인 출근룩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상의는 나이스 고스트 클럽이라는 브랜드의 니트고 하의는 어커버라는 브랜드의 바지로 스트릿 패션을 입었고 올블랙에 화이트 티셔츠를 레이어드하고 신발도 화이트로 살짝 예쁘게 제가 화장실에서 조금 했는데 옷을 잘 입고 있는 걸 제가 몇 번 봤었어요. 상품 이팀 오늘 출근룩 컨텐츠 찍고 있는데 팀장님이 마지막 순서로 불금 출근룩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주세요. 저희 팀이 워낙 다 젊어서 40대분들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트레이드 자켓 굉장히 편안한데 이건 약간 포인트 줄 수 있게 이거 굉장히 저렴하게 자라에서 자라에서 구매를 했는데 자라에서 구매하는 팁이 절대 제 시즌에 사지 않고 세일할 때 세일할 때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네. 그래서 이제 목을 항상 보호하게 해줄 수 있는 스카프를 이렇게 해놨다. 예뻐요. 반대편 패턴도 예쁜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추우면 목에 두르고 좋아요. 더우면 빼고 오늘 너무 멋있으신데 예쁩니다. 오늘 금요일에 퇴근하시고 어디 가실까요? 안 가요? 집에 가요? 그러면 홈쇼핑 채널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한번 외치고 끝내도록 할게요. 홈쇼핑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려요. 네,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